긴 규량과 높은 주탑,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현수교. 현수교의 높은 주탑은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씩 쌓아 올려서 만들까요? 아니면 헬리콥터로 옮기는 걸까요? 현수교는 기초시공을 한 뒤에 기계를 이용해서 주탑을 점차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때 높은 주탑이 무거운 케이블과 상판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해저면에 튼튼한 기초가 시공되었기 때문이죠. 주탑을 쌓기 전 기초 말뚝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기초 말뚝은 지진에 의해서 지반이 흔들리거나 선박에 충돌되어 주탑이 흔들릴 때 주탑 자체가 허용변이 인해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순신 대교 주탑 하단부에 있는 말뚝은 약 14,500톤의 케이블과 24,000톤의 상판 무게를 견뎌야 하고 차량이 대교를 이동할 경우 하중이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현수교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저면 지반 조사와 설계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하며 이후 주탑 기초가 해저 지반 내에 튼튼하게 고정되고 나면 주탑이 목표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건설합니다. 왜 이 콘크리트로 주탑을 시공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콘크리트는 스틸보다 이제 경제적이기도 하고 이순신 대교처럼 이렇게 큰 교량은 진동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콘크리트는 스틸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런 진동을 좀 잡아주는데 아주 그 효과적인 재료라서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로 건설된 주탑에 주 케이블과 보조 케이블이 연결되고 나면 이후 도로에 해당하는 상판을 보조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이때 정밀한 작업을 위해 기술자들은 캣워크라고 불리는 공중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캣워크는 이 공중에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상판을 연결하는 이 대부분의 작업들이 캣워크 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캣워크 이제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식사도 이곳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물론 이제 양쪽 주탑에 식사 장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죠. 이순신 대교의 경우 90여 개의 상판 블럭이 주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는데 교량 중앙부에 상판을 매달고 나면 그 무게로 인해 주 케이블이 12m나 처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계산되어 있던 수치입니다. 상판을 설치할 때 케이블이 얼마나 처지는지, 상판을 모두 설치했을 때와 초기 설계 과정의 교량 모양이 일치하는지, 이렇게 시공 중에 구조물의 변화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현장에서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현수교 시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수교의 제작 과정에서는 이 현장의 인력뿐 아니고 대림산업 본사의 여러 팀들 그리고 협력사들의 다양한 인력들 이 같이 이제 함께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시공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설계할 때부터 시공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특수교량 분야, 특히 현수교의 건설 과정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험한 자연과 싸우며 안전한 교량을 만들고자 하는 기술자분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입니다. 주탑이 한 개인 1주탑, 주탑이 두 개인 2주탑, 주탑이 세 개인 3주탑, 이 모든 현수교를 시공한 회사,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건설하고 있는 회사, 전 세계에서 대림산업이 유일합니다. Think I got the chance, and I ain't gonna waste it. Honey dripping romance, and the hours are fading. This world keeps coming back.